네, 솔루스 첨단 소재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 전지, 박, 이두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지박 공장을 갖춘 회사로서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수주 확대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전지박이가 그왜그 음극 쪽에 씌우는 그런 거죠? 네, 저도 뭐 엔지니어링 2차전지 측면은 배터리 자세히 쪽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전지박도 상당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전해액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또 전지박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다 주목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소재단이 주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1년 반의 전지박 부분에 흑자 전환이 시작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매매 전략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봐야죠. 일단은 매매 전략은요, 내용은 좋게 나와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상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무난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다 올라갔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매수하고 난 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수하고 난 뒤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졌을 때 많이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 기업 내용이 좋다면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67,400원인데 손절가만 제한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000원을 손절가로 제가 제한을 시켜드리고요. 상방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8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7,500원과 즉 62,000원 그 이상에서 8만 원 사이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든 끌고 가시든 유용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분기 실적이요,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3분기 실적주를 보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이슈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으면 보지 마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만이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PCB 동박 사업부의 어떤 범용 제품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주목되기 때문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OLED 소재와 관련해서도 주목됩니다. 지금 올해 연초예요. OLED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많은 그 글쎄요. 리포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래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닥권 에 있는 OLED 업종이 한번 움직일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저평가된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목표가 손절가로 좀 요걸 정리할까요?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제가 손절가는 62,000원 말씀드렸고요. 예, 목표가는 8만 원 이렇게 8만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